도착한 건가? 그래, 바로 여기야. 하지만 이곳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대체 뭐라는 거야? 뭐라긴, 그야 사냥감들을 가두려는 거지. 이런 함정이야! 이바사키,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적당히 해, 대희야. 네가 아루마을에서 했던 말들이 우리 귀에 안 들어왔을 것 같아? 이방인들이 마을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지켜보고 있었다고. 네가 델리바를 찾고 있는 것도, 네 동료 중에 아카데미아에서 온 녀석이 있다는 것도 알지. 너희는 실종된 학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거잖아. 보아하니 처음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나 보네. 이럴 수가. 이럴 줄 알았으면 사이돈을 마을에 남겨두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가장 강한 녀석을 마을에 남겨두고 온 거야. 그렇지? 근데 무슨 사업 핑계나 대다니. 네가 아주 똑똑한 줄 알았지. 그러면 너도 델리바 일당과 한패인 건가? 넌 오랫동안 밖에서 용병 일을 해왔으니 정보를 놓치는 것도 정상이지. 우리처럼 매일 술집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은 네 생각보다 단합력이 좋거든. 뭐, 네 말이 전부 틀린 건 아니야. 우리가 수메르의 대혼란을 바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 우린 그 누구보다 사막의 백성들이 아카데미아를 끌어내리길 바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델리바라면 절대 그 장면을 놓치지 않겠지. 네가 마을에서 한 말을 듣지 못하고 방사벽에 대해 한 말만 들었으면 정말 널 우리 동료라고 생각했을 거야. 델리바, 그리고 앵그루, 너도 있었네? 오랜만이야, 용병 아가씨. 알다시피 우리 적왕의 지지자들은 배신자를 정말 싫어하거든. 대희야, 너도 사막의 백성으로서 적왕께서 풀의 신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걸 알 줄 알았는데 넌 우리의 동료가 될 자격조차 없어. 너희 동료가 되면 뭐가 좋은 거지? 급진파가 되어 무고한 학자들을 납치하는 거? 그 소문들을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는데도? 용병은 역시 신앙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돈만 바라보는군. 가엽기도 하지. 쥐들과 다를 바 없어. 맞아. 용병은 돈만 바라보지. 고용주가 나의 유일한 신앙이야. 이익을 챙길 수만 있으면 모든 애 친구가 될 수 있어. 헛소리는 집어치워. 녀석들을 해치우자고! 허! 나도 같은 생각이야. 여행자, 준비해! 칭량 폭풍! 할배마지 마! 으짜! 우성의 바람 폭풍 추술 칭량 연령 뒤져.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아직도 네 정보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해, 자키? 뭐라고 했더라? 넌 오랫동안 밖에서 용병 일을 해왔으니 정보를 놓치는 것도 정상이지? 였나? 너에게 정보를 준 사람은 나를 두고 상대할 가치도 없는 약골이라고 했겠지? 그야 내가 직접 인정한 사실이니까. 그리고 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겠지. 그야 너희들은 내가 용병이라는 것만 알고 내가 일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같이 마술을 상대했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캔디스가 모든 걸 처리하고 나머지는 한 게 없다고 생각했겠지. 화염 갈기의 사자에 대한 소문은 다 거짓말이야. 다 인맥을 쌓고 신뢰를 얻기 위한 것뿐이라고 스스로 인정했어. 그렇게 생각했겠지? 안 그래?
마을에 우리 동료가 있을 걸 예상하고 가짜 소문을 퍼뜨리다니. 여전히 멍청하네 자키. 전에 술 마실 때도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너희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했어. 좋아, 다들 모였네. 데이야, 설마 아루마을에서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야? 준비 없이 완수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 너희들이 조사하러 갔을 때 우연히 수상한 두 녀석을 발견했을 뿐이야. 근데 녀석들을 안 잡고 일부러 정보를 흘리게 뒀구나. 그 둘은 주범이 아니잖아. 이 일을 기획한 사람을 잡으려면 멀리 내다봐야지. 아, 총장네 집에서 말한 무시무시한 이름들 말이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둥근 눈의 도살자, 곰보 대도였던 것 같아. 그건 다 술집에서 주워들은 말이야. 이 사람들은 술 마실 때 허풍 떠는 걸 좋아해서 자기를 둥근 눈의 도살자 N구루, 곰보 대도 델리바라고 부르거든.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잖아. N구루와 델리바는 저광이 더 뛰어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 자키는? 스스로 걸려든 멍청한 녀석이지. 자키는 그들 중 가장 잘 숨어있던 사람이야. 원래는 델리바를 찾고 그를 찾을 생각이었거든. 아까 촌장님네 집에서 물으려던 게 이거지? 자바리는 너희가 봤던 마을 주민이야. 이사크와 할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한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도 급진파였어? 아니, 그건 일부러 잘못된 이름을 말한 거야. 내가 내 기억을 토대로 헛다리 짚고 있다고 느끼게 말이지. 우와, 이런 방법이 있을 줄이야. 역시 실력 있는 용병은 달라. 과찬이야. 약간 잔재주 좀 부려봤어. 그럼 방금 했던 말은 사실이야? 무슨 말? 용병은 돈만 보고 이익을 챙길 수만 있으면 모두 친구라는 말. 그게 그렇게 신경 쓰여? 이유는? 데이야, 너도 다른 사막 주민들처럼 프레신을 싫어해? 둘 다 정말 예리하네. 확실히 난 다른 사막 주민들과는 달리 프레신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 두니아르자드 아가씨가 작은 쿠사나리 화신에 대해 좋은 말을 많이 해줬거든. 그녀의 경건함과 감사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지켜봤어. 아가씨는 평범한 인간에 불과해. 난 신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굳이 평범한 인간들의 삶에 나타날 리 없다고 생각하거든. 요즘 들어 아카데미아의 현자들이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급진파가 저광이 프레신을 적대했다고 믿는 것 또한 속은 거지. 난 아직 정신이 멀쩡한 탓에 그들처럼 잘못 없는 상대에게 창을 겨누지 못하겠어. 데이야. 좋아. 여기 일은 다 해결했네. 여행자, 와서 좀 도와줘. 녀석들을 묶어서 마을로 데려가야겠어. 범인은 다 여기 있으니 나머진 너한테 맡길게. 알겠어요. 좋은 소식 기대해요. 캔디스, 우리가 도울 건 없어? 혼자서도 문제 없을 거야. 캔디스를 믿어봐. 캔디스는 오랫동안 아루마을을 지켜왔기 때문에 범인을 신문할 자격이 가장 충분한 사람이야. 다들 제가 결과를 알아내기 전까지 주변에서 시간 좀 때우고 계세요. 여행자, 내일 아침에 여기서 보자. 그리고 이 녀석들은 내일까지 살아있길 빌어야겠네. 내 질문 똑똑히 들었을 텐데.
딱 맞게 왔네. 곧 나올 거야. 전부터 궁금했는데 넌 캔디스에 대해 잘하는 것 같아. 둘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사이야? 안지도 꽤 됐지.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야. 싸움을 아주 잘하는데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데도 절대 남들을 해치지 않아. 알겠다! 리월에서는 그런 걸 무인의 덕목이라고 해. 그렇게 봐도 되겠어. 난 강한 신념이 있어야만 캔디스처럼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허송세월하는 우리 용병과는 다르게 말이야. 난 너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래? 고마워. 어? 사이노도 있었구나. 빨리 왔네. 응. 어제도 와서 작은 도움을 줬었지. 도움? 무슨 도움? 고문하는 방법을 공유해줬어. 그러니까 네가 캔디스에게 고문하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맞아. 다들 들어오세요. 들어가서 확인해보자. 많이 티 나나요? 살기라는 건 감추려 해도 눈빛에서 바로 알아볼 수 있어. 아직 수영이 부족한가 보네요. 근데 화날만 하죠.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물론이죠. 제발 그만 때리세요. 이러다 정말 죽겠어요. 사이노가 정말 잘 가르쳤나 봐. 죽는 게 두려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위험에 빠뜨리다니 정말 웃기는군. 너희들이 말하는 미쳐버린 학자들은 아루마을에서 마을 지킴이라고 불리고 있어. 심지어 그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중요한 마을 사람들을 도구처럼 이용했어. 그런 너희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다 자업자득이야. 같은 사막의 백성으로서 이거 하나는 내가 너희보다 잘 알지. 저광이 부활한다고 해도 전쟁을 불러일으킬 뿐이야.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누가 신이고 누가 주인인지 관심 없어.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의 삶을 유지하고 싶어하지. 전쟁은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앗아갈 거고 너희들은 그걸 책임질 능력도 없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대가로 제가 아는 걸 다 말할 테니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말해봐. 믿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술집에서 소문을 퍼뜨렸고 저광께서 곧 부활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렸어요. 그 수수께끼의 인물이 미쳐버린 학자들은 저광의 부활에 있어 가장 좋은 재물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목숨만 있으면 우리의 소원을 모두 이룰 수 있다고 했어요. 마을 지킴이라고 불러. 그렇게 부르는 건 더 못 들어주겠으니까. 예! 그 수수께끼의 인물이 저광의 부활 소식을 퍼뜨려달라고 했고 뭘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담례로 저광의 부활을 성사해주겠다고 했죠. 그건 저도 잘 몰라요. 하나. 네? 그게 무슨... 내가 참을 수 있는 횟수. 세 번이 넘어가면 넌 죽게 될 거야. 잠깐만요. 정말입니다. 우리 정말 몰라요. 그 사람이... 둘. 그 사람이 매일 저녁에 향을 피워 학자들을 마을 밖으로 유인한 다음 갈림길에서 사람들을 넘기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이후엔 그 수수께끼 인물이 그들을 데려갔다고요. 정말입니다. 제가 말한 것 모두 사실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못 믿겠으면 저 둘한테 물어보세요. 사실이군. 여행자, 계속해.
제발 믿어주세요. 이름을 알았더라면 아까 말했죠. 두들겨 맞으면서까지 그의 비밀을 지키고 싶진 않다고요. 그 사람은 항상 망토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자신을 저광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짐작가는 게 있습니다. 안포 아저씨, 그게 무슨 뜻이죠? 깔끔하군. 말씀하세요. 내 생각에 그 수수께끼의 인물은 아카데미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전에 아카데미아에서 이곳에 사는 마을 지킴이를 데려가려고 했었는데 그들도 우리 마을의 일부라는 이유로 거절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자와 목적이 같았던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아카데미아가 일부러 가짜 소식을 퍼뜨려 급진파가 마을 지킴이들을 자기들한테 데려오도록 속인 거네요? 애초에 본인들이 쫓아낸 사람을 이제 와서 다시 데려가겠다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둘 순 없지. 또 아카데미아군. 역시. 근데 도대체 왜 마을 지킴이를 데려가려는 거지? 아카데미아는 사람을 도구로 생각해왔어. 이러한 변화가 생긴 건 그들에게서 새로운 용도를 발견했기 때문이겠지. 어찌됐든 지금은 마을 지킴이를 되찾아오는 게 급선무야. 맞아요. 이사크도 아직 할아버지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출발하자. 마을 밖에 가서 단서를 찾아봐야겠어. 응. 준비가 끝나면 바로 출발하지. 좋아. 캔디스 넌 남아서 급진파 녀석들을 처리해줘. 마을 밖의 일은 우리에게 맡겨. 알겠어요. 그럼 조금 이따 여기서 다시 모이자. 우리 일단 밥부터 먹고 나서.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보다시피 이곳에 앉아 추리한 것들을 되짚어보던 중이야. 오랜만에 나타나서 여기서 추리를 하고 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지금까지 어디 갔던 거야? 이봐, 왜 말이 없어? 넌 질문하기 전에 생각이라는 걸 안 하는 것 같아서 생각할 시간을 준 거야. 너? 베이몬 화났어! 이상한 별명을 지어줄 거야! 됐어! 아무것도 안 떠올라! 뚜렷한 특징이 없어서 별명 짓기 어렵다고! 내가 마을을 나섰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쭉 마을 안을 조사했겠지. 본론으로 돌아와서 너희들 아루마을 밖에서 계속 진실을 찾을 생각이지. 맞아. 이곳에서 더 얻을 정보는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나가보려고. 왜 또 말을 안 하는 건데? 아니, 너희와 같이 가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서 놀란 것뿐이야. 아라이탐, 넌 아루마을에 오고 나서 아무런 도움도 안 됐는데 우리가 하는 일을 의심하는 건가? 왜 비아냥거리는 거야? 너희들이 조사할 때 나도 내 할 일은 마쳤어. 정말? 못 믿겠어. 솔직히 말하면 너희와 난 팀이 아니야. 너희에게 내가 한 일을 일일이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데. 흩어져서 움직이면 좋은 점도 있지. 너희들이 놓친 중요한 단서를 내가 찾았거든. 단서를 찾은 거야? 그래. 어떤 내용이지? 조금 있다가 사람 한 명을 만나러 갈 건데 그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을 잘 파악해두는 게 좋을 거야. 입장? 아루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얻은 정보들이
다 사실이라고 생각해? 그 말은 누군가 우리를 속였다는 거야? 숨기는 거와 속이는 건 다르지.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니까. 캔디스 말처럼 아루마을 사람들은 누가 수메르를 지배하는지 관심 없을지도 몰라. 적왕이든 풀의 신이든 그건 그들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 가진 정보를 모두 알려주지는 않을 거야. 그게 너희들이 마을에는 단서가 없다고 느낀 이유이기도 하지. 알아들었다니 다행이군. 너희들과 대화하던 사람 중에 정보를 숨긴 내부자가 있어. 사실상 그녀는 너희 외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지켜보고 있지. 그건 평온한 삶을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외부적인 요인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야. 정말 매서운 눈빛이네. 딱 봐도 싸움을 엄청 잘하게 생겼어. 말 돌리지 마. 그녀는 사이노의 신분과 힘을 무서워하는 눈치였어. 아, 응. 마을 지킴. 아니, 미쳐버린 학자들. 일부러 말을 바꾼 건 마을에 적왕에 충실한 지지자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 마을 지킴이와 너무 친근하다는 걸 표시하면 급진파의 표적이 되기 쉬워서야.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대략 5일 전이네. 난 일찍 자는 편이라 저녁에 일어나는 일은 잘 몰라. 기억해? 그 사람은 저녁에 일어나는 일은 잘 모른다고 일부러 강조했었어. 근데 난 그 사람들이 싫지만은 않아. 정신이 오락가락하지만 나를 도와준 적이 있거든. 그들이 없었더라면 우리 집은 이미 사라졌을 거야. 촌장을 찾아가 확인해보니 마을 지킴이가 아루마을을 지킨 건 늦은 밤에 일어났다 했어. 그러니까 그녀는 그때 잠들지 않았다는 거지. 하지만 왜 굳이 거짓말을 한 걸까? 외부인이 개입되면 이목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녀가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지는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자고. 잠깐, 난 빠질게. 네 말대로라면 상대방이 날 무서워하는 거니 너희에게 맡길게. 우리한테 맡겨! 샤니, 전에 말했듯이 도와줄 사람을 데리고 왔어. 아라이탐 씨, 당신의 입장은 잘 알겠지만 당신이 데리고 온 친구도 정말 당신과 같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어? 무슨 뜻이야? 우리의 입장도 밝혀야 하는 거야? 직접 이야기를 나눠봐.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자, 일단 그녀의 신임을 얻어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 여행자라고 불러도 될까? 여행자, 반가워. 너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 혹시 적왕의 부활이 수메르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캔디스의 대답과 비슷하네. 두 사람이 같은 편이란 걸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밝히진 않았지만 너와 한번 대화해보고 싶었어. 옛날 같았으면 이런 질문도 하지 못했을 거야. 여행자, 수메르에서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맞아! 다른 나라에서 온 우리를 안 믿는 것도 이해가 돼. 따지고 보면 우린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곳의 사람들을 만나봤고 우리의 신념을 위해 싸운 적도 많아. 수메르에도 우리의 친구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찾아야 할 사람도 있지. 그래서 난 이 녀석과 함께 이곳에 남아있는 거야. 난 너희들의 말을 믿고 싶어. 미안, 신문 받는 기분이었지? 솔직히 그때 너희가 나한테 정보를 물어보러 와서 깜짝 놀랐어. 에이, 아라이탐이 너도 너만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줬어. 다 이해하니까 사과할 필요 없다고. 사실 난 사막의 백성과 외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야.
수메르에서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지. 프레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저광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난 둘 다 아니야.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필요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그러고 보니 급진파 사람들이 배신자를 제일 싫어한다고 했어. 혼혈도 배신자 취급받을 수 있겠네. 맞아. 혈통과 신앙은 가끔 아주 편협한 시각으로 비춰질 때가 있거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떠한 태도를 보이든 다른 의도가 있다고 여겨지지. 그래서 난 점점 아무것도 말하지 않게 됐고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지내고 있어. 평화롭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다 괜찮았어. 그러다 불행한 일이 발생했지. 날 도와줬던 마을 지킴이가 갑자기 실종됐고 난 이 일을 오늘날까지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했어. 이 둘에게는 알려줘도 돼. 분명 비밀을 지켜줄 거야. 좋아. 그럼 아라이탐 씨에게 알려준 이야기를 너희에게도 알려줄게. 실은 내 청력이 남들보다 좋은 편이라 저녁에 가끔 이상한 울음소리를 듣곤 해. 뭐? 유령 아니야? 글쎄,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건 울음소리가 분명해. 아주 멀리서 강렬한 감정이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 옛날에는 울음소리가 더 선명하고 빈도도 높았지만 너희들이 마을에 오고 나서부터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횟수도 줄었어. 정신을 집중해야만 들리게 됐지. 그 점에 대해선 마을에서 야간당직을 서는 사람에게 확인해봤어. 그들 중에서도 청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비슷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어. 하지만 이곳은 사막이니 유령보다는 야수의 울음소리라고 믿고 싶었나 봐. 이 근처에는 그럴 만한 곳이 없어. 마을 근처에 있는 병원을 제외하곤 말이야. 비늘병을 치료하던 병원 같은데 폐쇄된 지 몇 년은 좋게 지났어. 좋아! 그럼 바로 출발하자! 연령, 주술. 연령, 측력. 치료식 슈퍼바람 보듐, 안전거리, 분실불. 고요한 내장, 주술, 측력. 우후, 주술. 폭풍! 덤벼! 이봐! 측력, 주술. 도적이나 하늘에서 건물보다도 큰 상대가 떨어질 줄 알았어. 되게 진지하네. 우리도 질 수 없지? 이거야. 들어가 보자. 이봐, 아라이탐.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허탕친 거 아니야? 조급할 필요 없어. 샤니가 울음소리는 밤에만 들린다고 했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그 전까지...
잠깐 쉬도록 하지. 진짜 당당하게 앉아버리네. 책까지 꺼냈어. 무슨 책이야? 나도 볼래. 좋아. 자연 위치, 즉 강제 운동과 상대적인 개념인 자연 운동이 가리키는 위치에서는 모든 사물이 자연스럽게. 왜 그렇게 더듬더듬 읽어? 아이, 난 포기. 너 혼자 천천히 읽어. 그럼 이만. 하, 이런 곳에서 저런 어려운 책을 읽다니 정말 여유로운 녀석이야. 이봐, 난 너의 티바트 가이드야. 나도 엄청 교양적이라고. 스메르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책을 보는 거지 내 탓이 아니야. 졸려서 잠들 것 같아. 어? 무슨 소리지? 왔군. 저기서 들렸어. 소리가 이곳에서 난 거야? 아무것도 없는걸? 아래쪽인 것 같아. 여긴 못 내려가는데? 안에 뭐가 있는 모양이야. 역시 건물 안에 숨겨진 구조가 있었네. 병원 밑에 또 하나의 병원이 숨겨져 있는 느낌이야. 아직 풀지 못한 장치가 있는 것 같으니 계속 조사해보자. 율령, 칭령. 응? 으쌰! 육성공 80, 바람 유닛. 안전거리 확보, 조확산 상... 춤추자! 주술. 짝! 쯧! 칭령. 야따! 뇌관이 애처롭구나. 율령, 주술. 칭령. 나와라! 육성공 80, 바람 유닛. 안전거리 확보. 율령, 주술. 우후!
칭령. 주술 칭령. 부탁할게 콜린 엠버. 가라. 놀라게 하지 말고 천천히 다가가자. 당신은 말도 못하고 눈도 완전히 풀렸어. 근데 전혀 할아버지처럼 안 보이는데? 게다가 근처에는 아무도 없고 이 사람 혼자잖아. 여기서 당신을 만나게 될 줄이야. 어? 아는 사람이야? 이름은 라자크, 아카데미아의 선배야. 이 사람도 학자인 거네? 이 사람도 숲속에서 정신 나간 채로 수행하는 사람이야? 아니, 나도 그게 의아해. 선배는 그런 걸 일절 하지 않았고 숲속에 수행하러 간 적도 없어. 숲속의 광원기에 도달한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돼. 이유는 나중에 생각하고. 선배 혼자 이곳에 나타났다는 건 우리가 한 발 늦었다는 거야. 녀석들이 사람들을 벌써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 같아. 선배는 아마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남겨졌거나 빼돌릴 시간이 부족했거나 둘 중 하나겠지. 땅에 무언가를 끌고 간 흔적이 있고 문에 가까워질수록 흔적이 짙어지고 있어. 누군가 무거운 물건을 실은 수레를 끌고 간 모양이야. 에? 설마 사람을?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잡힐까봐 황급히 떠난 것 같아. 급하게 떠난다고 구석에 숨어있던 라자크 선배를 못 봤겠지. 완전히 일치해. 살아있는 증거를 찾은 셈이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오르모스 항구에서 겪었던 일들을 떠올려봐. 지금 저 모습이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아? 그러고 보니 반응이 완전히 똑같잖아! 맞아. 아카데미아가 이 모든 일의 배우였어. 그들이 움직이는 논리를 추측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처음에 아카데미아는 사람을 보내 저광이 부활할 거라는 가짜 소식을 퍼뜨렸고 마을 지킴이, 그러니까 아루마을에 유배된 미친 학자들이 관건이라는 걸 강조했지. 이 일은 각지에 있던 급진파를 자극했고 아루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행동을 개시해 비밀리에 그 학자들을 아카데미아에 넘겼어. 그들은 이 헛소문을 퍼뜨려 급진파를 최대한으로 움직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교묘하게도 모든 리스크를 저광의 신도에게 돌렸어. 저광은 오래전에 죽었고 사막 백성들의 삶은 편치 않았어. 그들의 감정은 사막의 폭약통처럼 쉽게 터지기 마련이지. 감정에 지배당한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사나운 말을 날뛰게 하는 것처럼 아주 손쉬운 일이야. 사건이 발생해도 잡을 수 있는 건 저광의 신도들 뿐이지. 공식적으로는 신앙 때문에 생긴 문제고 비공식적으로는 종족 간의 갈등에 불과해. 그러면 아무도 아카데미아의 지시라고 생각 못하겠지. 아주 간단한 수법이지만 지금의 수메르에서는 아주 효과적이야. 그랬구나. 일리 있는 것 같아. 촌장님의 추측과도 맞아떨어지고.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남았어. 애초에 학자들을 아로마을로 보낸 건 아카데미아잖아? 왜 이제 와서 데려가려는 걸까? 그 과정에서 바뀐 게 하나 있어. 그건 바로 학자의 신분이야. 처음에는 학자, 그 후에는 미친 사람, 그리고 유배된 자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실종자로 바뀌었지. 유배당한 미친 학자는 그래도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 하지만 실종자는 장담할 수 없지. 특정된 사람을 찾을 수 없으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야.
그 말은 즉 사라진 사람은 아주 이상적인 자원이란 말이지. 자원? 그들을 이용할 곳이 있다는 거야?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 그들의 뇌를 항아리 지식을 추출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지. 추출? 항아리 지식이 인간의 뇌에서 추출된 거란 말이야? 수메르 아카데미아의 기술이라면 충분히 가능해.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고통을 받았을 거고 감시를 받지 않는 고요한 저녁에 울음소리를 냈던 거야. 인간의 뇌를... 더 이상 생각하기 싫어. 너무 끔찍하잖아. 난 아카데미아의 서기관이라 그런 연구 프로젝트를 접할 수 있었어. 아무튼 라자크 선배의 증상은 신의 항아리 지식을 채우기 위한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게 아니면 그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지식을 이용했거나. 지금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누구의 뇌든 다 쓸 수 있는 거야? 표정을 보아하니 눈치챈 모양이네. 맞아. 일부 학자들은 평생 동안 신의 지식을 추구하지. 항아리 지식을 추출하는 건 그들의 과격한 방법 중 하나야. 하지만 신과 관련된 지식을 통해 대체 뭘 얻을 수 있는 거지? 아카데미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기라고 불리는 것을 쫓는 이유가 과연 뭘까? 신의 항아리 지식을 분석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눈에 띌 만한 성과는 없었어. 나와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많이 다른 것 같군. 아라이탐, 넌 금기라고 불리는 것들을 얻고 싶지 않아? 학자들은 모두 지식의 극한을 추구해. 하지만 난 신에게 큰 흥미가 없기 때문에 그들처럼 미친 듯이 쫓고 그러고 싶진 않아. 사람을 물건 취급해서 지식을 착취하는 게 그들이 말하는 학술적 진전이라면 아카데미아는 문을 닫아야 해. 넌 이런 일을 엄청 반대하나 보네. 물론이지. 이건 규칙에 대한 나의 이해에 어긋나거든. 학술, 지식, 이 모든 것은 경계가 있어.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만물의 규칙과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지. 이건 마치 책에 있는 잘못된 글자처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잠깐!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도와주려던 게 아니었어?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 네 말대로면 수메르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널렸고 티바트에도 마찬가지인데 네가 모든 사람을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나도 잘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해도 돼. 간단히 말하면 난 힘과 영웅주의를 맹신하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지. 신의 항아리 지식은 내가 밝히고 싶은 문제야. 그렇다고 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건 아니지. 아카데미아에는 나쁜 사람이 정말 많지만 넌 달라. 넌 아카데미아의 괴짜야. 그럴지도. 하지만 남들과 다른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 특별한 것도 일종의 자산이잖아. 안 그래? 좋은 자세야. 정말 대단해. 샤니도 너의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 성격이 샤니보다 좀 더 좋은 것뿐이니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곳에 남겨두면 살아남기 힘들 거야. 우리가 데려가자. 우선 아루마을로 돌아가 다음 계획을 세우자고.